네, 안녕하세요. 369랑짤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전당에서 도신역자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도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가 변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체력바입니다. 네, 체력바 플러그인을 넣어가지고 네, 체력바 플러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네, PVP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플러그인을 깔았어요. 네, 그래서 네, 명예전당 도신역자 능력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적이고요. 일단 무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TP로 하도록 할게요. 히로님 안녕하세요. 좋았어. 일단은 일단 체력바 이 플러그인 생겨가지고 편해요. 네, 이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상대방보다 내가 세구나, 내가 약하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거 없이 했는데 네, 그거 없어서 좀 불편하기도 했고 긴장감 이지도 좀 했죠. 그래서 네,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능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살인의 재책. 이거 진짜 좋습니다. 신등급인데 네, 제 데미지가 1.4배예요. 네, 처음 1.4배입니다. 근데 한 명 죽일 때마다 0.1%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죽이면 안 좋은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을 노리는 그런 마지막 노리는 능력인 것 같아요. 막판 아니고요. 네, 그럼 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킵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금 요즘 시청자가 되게 많아요. 네, 유튜브에서 많이 넘어오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아. 과연 내 인챈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강타. 오, 야야야, 화염 났다. 화염 2 자체가 좋아요. 오, 예, 아,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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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별로 좋지 않은데. 보호가 4밖에 안 돼요. 근데 날카로움 3입니다. 네, 3은. 3은 좀 애매하거든요. 3은 진짜 완전 마검인데. 그 다음 패시브 능력이니까 철기는 올리도록 할게요. 좀 애매하다. 네, 능력이 애매합니다. 화염은 진짜 좋은데 보호가 너무 안 나왔어요. 좋아요. 블루비님 안녕하세요. 괜찮아도님 안녕하세요. 극혐임 아름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죠. 허! 하! 좋아. 인챈트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능력도 공개하면 안 돼요. 일단은 제일 적당한 자리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안딩! 오케이. 이 시참입니다. 아, 안 되네. 오케이. 잠시만요. 일단 안전한 장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다음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사람이 많아지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텐데. 네, 사람이 많은 편인데 렉 걸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알아요. 살짝 렉 걸립니다. 네, 무적 풀도록 할게요. 아, 멜리님한테 뭐 OP 줄까? OP 주면은 다 알아서 뭐 맡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예,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면 배납니다. 이게 몰라요. 지금 컴퓨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알아서 풀리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면은 네, 보는 제가 안 좋고, 네, 보는 제가 안 좋고, 네,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네, 웬만하면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제 킬타임 되는데. 아, 이걸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 아, 진짜.
어 야야야 뭐니? 뭐니? 뭐야 일단 한 명 죽었고요. 야야야 뭐냐 한 명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지? 일단 저분을 잡을 수 있다는 예, 그런 게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오지마! 아 맞냐 펑. 아 울나고 못했네. 아 저 상자 때문에 그래. 아 도망쳐. 말토구님 안녕하세요. 도망쳐. 니게로. 어이 왜 이렇게 많아. 안돼 양정이 저기. 니게로. 오케이 도망쳐. 잘 도망치고 있어. 안돼 오케이 나이스 탈출. 오케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둘째를 졌습니다. 에이 괜히 덤비고 그래. 덤비지마 응? 어차피용? 저분 벽타기 할 줄 아는데 도망쳐야 되겠다. 와 벽타기가 한 수였죠. 일단은 네 탈출합니다. 아 지금 인센터 너무 안 되니까 싸울 힘이 없네. 인센트만 되면 되는데 난 피는 조금씩 차고 있고요. 살인의 제체 지금 옆에 보이는데 아니 어 고난님 아니야. 아 뭐야 어 별로 센 건가? 뭐야 이분. 오 예 잡았다 이거 나이스. 야 데미지 1.4 봐봐요. 이렇게 죽일 때마다 감소해요. 아 일단은 인첸트. 야야야 저 신발 좋다. 오케이 어느 정도 보호를 건졌네. 보호 하나 건졌네요. 근데 저희 뒤에서 쫓아오죠. 벽타기는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369랑께 대각선 벽타기 하면 나와요. 핫 오케이 안 쫓아오시네. 오지마 저리가. 저분은 저 안 죽여요. 네 네 코마 있니? 오케이 오 잠시만 조금 세 보여요. 약간 뭔가 맞춘 것 같아 세팅을. 오야야 걸렸다. 깼다 오케이 둘이 싸워. 좋았어 둘이. 오야 둘이 다 세다. 피 보이죠? 오 미러링.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아 일로와 체력 6 일로와. 야 이것들아 하하 도망칩시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뭐야 누구야 저거. 아 야, 이걸 왜 버려. 뭐야 이거. 어 보호 이발 나갔네. 오 야야야 날카롬. 야 나이스 야 마검 주었다. 아, 아까 저분 싸우는데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예, 칼 하나 건진 것 같아요. 오케이, 빨리 가라. 아이, 빨리 가. 일단 저도 저분 안 잡기 때문에, 예. 아, 뭔가 동맹 같은, 동맹은 아니에요? 아이! 아, 내가 이기지. 어? 내 칼이 막음, 아이고, 둘이 싸워라. 오케이, 막타! 아, 안 돼! 아 오케이 아이템 어느 정도 버려 정리해 주고요. 좋아 어 이분 뭐야 어 감사 이마. 근데 저한테 선의를 베풀면 안 돼요.
네? 일로 와. 어딜 도망쳐. 어딜 도망가. 자식이. 야. 이 사람 나 잡을라 했어. 내 거얀! 오, 토르네. 선처를 베풀까? 그래, 이분 저 살려주니까 선처를 베풀겠습니다. 오케이, 보상. 오케이, 어느 정도 스펙 맞추고 있죠? 보이죠? 오케이, 보가 12 더하기 15. 와, 거의 풀세팅입니다. 네, 풀세팅이죠. 근데 몇 명 죽였냐, 내가? 제가 한 명밖에 안 죽였나? 한 명밖에 안 죽인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저 포함해서 8명 나왔네. 호잇! 오케이. 일단 사람들이 안 보이네요. 이 돌아다니면 나오거든요. 돌아다니면 나오는데 잘 안 보입니다. 어딨어? 어딨어? 네, 싸돌아다니시다. 사람의 재채기 아직 1.3%인가? 요요님이 코드라킬? 아, 요요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백곰님이 박곰? 석곤? 박곰? 박곰님 계시네. 하이. 오케이, 박곰, 박곰. 심장이 박곰, 박곰. 심장이 박곰. 박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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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 박곰.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저분 세죠? 저분 세죠? 저분 코드라키 했었죠? 네, 저분 쫓아옵니다. 피 바로 차면 싸웁니다. 피 차면 바로 싸웁니다. 네, 헤이크. 무빙. 뭐야. 오케이, 선빵. 오케이, 야, 미안, 미안. 쏘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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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리! 와, 벽에 꼈어. 아니, 왜 이렇게, 와, 건물이 망치고 있네? 아니, 봐봐요. 여기서 물 뿌렸잖아요. 근데 여기 막 걸렸어. 와. 이것만 아니었으면 튀었을 텐데. 네, 아쉽네요. 아, 어쩔 수 없죠. 아, 저 죽었네. 살인의 재책인데. 아, 조용히 해. 매너 한다고 말하면 안 돼.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기웅님, 네, 영원아브랭님 안녕하세요. 아깝다. 아, 되게 허무하게 죽었네. 아, 진짜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진짜 재미없게. 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었거든요. 벽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아, 자리를 잘못 잡았어. 그 다음 요 지금 오늘 스마트 무빙이 안 돼. 그 다음에 그래도 네, 해야죠. 네, 사자님 봅시다. 사자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냥 돌아다니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 좋아요. 일단 다섯 명 남았고요. 네, 세 명이면 특별합니다. 이렇게 이분은 TP올 좀 TP올. 네. 오케이, 일단 멜님 한 명 죽이셨는데 네 명 남았습니다. 네, 네 명 남았는데 서로 다 모여있진 않으니까 네, 네, 도망가는, 네, 도망가는으로 TP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랄랄랄랄랄 짠! 하고 서로 싸우세요. 네, 네 명이죠. 네, 일단은 저분들의 빅매치가 예상되오나? 예상됩니다. 그렇지! 내 예상이 맞았어. 일단 멜리님 코드락 길로 네, 바로 TP를 합니다. 도망 금지고요. 도망 금지, TP올. 좋아요, 싸우세요. 잠만 멜리님의 잠만을 외쳤는데 도망 금지입니다. 네, 도망 금지인데 나가시네. 오케이, 그래도 죽이셨고 이거 멜리님이 이겼네. 아, 체력 바가 보니까 편리합니다.
야, 메리님이 헥사킬로 6명 죽이시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되게 아쉽게 죽었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제가 산의 재책인데, 아, 좋은 능력인데, 아, 제가 너무 순식간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제가 적당히 컨트롤하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네, 벽에 끼고, 네, 별로 활약을 못한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뭐, 멜리님이랑 좀 막 동맹급인, 좀 매너가 안 되는 그런 플레이도 좀 보였지만, 네, 멜리님이랑 전혀 그런, 네, 동맹 플레이는 없고요. 네, 멜리님이 그냥 저에게 좀 매너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만 살인의 재채 명예전당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